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학교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제목은 금성아지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거 들릴게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물었어요.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해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어요? 백성들이 대답했어요. 네,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어요. 모세는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과 말씀을 하려고 갔어요. 모세가 가서 오랫동안 있었어요. 모세가 돌아오지 않으려나 봐.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우리를 도와줄 보이는 신이 필요해. 사람들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금을 모아 송아지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했어요. 이 송아지가 우리를 도와줄 거야. 이제 이 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야.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슬프게 했어요. 어느 날 모세가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한 것을 보고 화를 냈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사람이 누구요? 그 사람이 이리 나오시오. 모세가 말했어요. 그림이야. 사람들이 모세에게 나왔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은 나오지 않았어요. 않았었어요. 그러자 나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죽었어요. 슬픈 날이었어요. 이제 사람들은 모세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귀를 기울였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했어요. 네, 오늘은 금성아지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럼 안녕!